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프로 고구마, 오늘의 프로롤러는 콜트, 오늘의 이벤트는 시즈 팩토리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다음 시즈 로봇까지 20초 남았습니다. 콜트 맞대결에서 지금 데미지를 더 많이 줬습니다. 이쪽에 부품이 나오면 제가 파란 선물을 가지고 불까지 처치를 합니다. 부품은 현재 3개를 모아서 3레벨 시드로봇이 만들어졌고, 지금 2대0으로 3대0으로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시즈로봇의 체력, 남은 체력 10%, 상대 기지의 남은 체력 79%까지 떨어집니다. 부품 하나 더 뽑혀서 지금 8대0으로 리드를 잡고 있고, 상대 콜트 가능합니다. 부품 5대1, 6대1, 7대1까지 벌어집니다. 오른쪽에 나와있는 이통을 먹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고, 8레벨 시즈로봇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리코 내려갔고, 우리 지금 시즈로봇에 접근을 해서 불을 교체해줍니다. 이렇게 남은 체력 44%까지 피해를 줍니다. 마지막 시즈로봇까지 22초 남았습니다. 부품이 가운데 나오고 있고, 부품을 하나 더 획득합니다. 부품 5대0까지 벌어집니다. 중앙 부분에 또 부품이 나왔는데, 아 이거 먹지 못하고 상대팀 6호에 당했습니다. 6개 대 4개 지금 벌어졌고, 6레벨 시즈로봇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팀은 유리한 상황이고, 지금 상대팀 리코 터치를 했고, 지금 우리팀 시즈로봇이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끌어줍니다. 오케이! 남은 체력 1%! 매치 종료! 승리로 게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